진짜 신호가 딱딱 나와주면 바로 치료를 할 텐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됐으면 늦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요즘에는 종합검진에서 발견을 많이 하죠. 증상이 있어가지고 발견하는 경우는 되게 이미 한 3기, 4기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죠. 네. 운 좋게 네. 발견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좀 진행이 된 상태다. 네. 이제 암이 이제 유행을 발할 질환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암은 암에 걸렸어요. 네. 그런데 나는 원래 체력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암 같은 거 뭐 그냥 잘 치료되겠지. 네. 현대의학 수술, 항암, 뭐 방사선 네. 받고 나면은 좋아지겠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네. 암은 목숨 걸고 하는 치료인데 네. 아, 난 좋아질 거야. 그리고 교수가 좋아졌어. 괜찮아. 이 말을 100% 믿는 거거든요. 근데 암은 이 관해하고 완치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관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암이 세포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검사를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조그만 암 세포, 세포들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암세포가 내 것 면역에서 그냥 죽어버릴지 정말 커가지고 재발이나 전이로 나올지 모르는 거고 또 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하고 암의 면역하고 절대 비례치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항상 그래요. 나 체력이 좋으니까 나 면역은 좋아요 이런 네. 말을 해요. 면역하고 체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면역하고 체력이 같다면 운동선수들은 절대 암에 안 걸려야 돼요. 그죠? 그 사람도 체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예. 안 걸려야 돼요. 네. 하지만 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역하고 체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이 체력조차 해가지고 내가 잘 이겨낼 거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면역을 파악을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이 너무 과신하거나 네. 또 나는 항상 체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면역이 떨어져 있을 거야. 그게 안 될 거야. 네. 비관해서 나는 암 치료 안 될 거야. 너무 비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면역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행을 바랄 게 아니라면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그 정확한 검사를 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내 조 암이 예후가 좋은 암인지 네. 예후가 나쁜 암인지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찾고 나면은 그렇지만 그 암도 100% 아는 건 없는 거예요. 예후가 좋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예후 좋은 축에 들어갈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중에서 암이 내 암을 분석을 해야 돼요. 내 암을 분석을, 뭐 유전자를 보면 분석이 되고 면역을 보면, 그 다음에 내 환경을 보면 분석이 되거든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하에서 아, 이게 어떤 게 취약되어 있는가, 취약된 게 많은가 안 한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 가지고 있는 암의 성질이 나와요. 같은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예후가 좋은 암, 나쁜 암 이렇게 하지만 내가 예후가 좋은 암이니까 나는 무조건 예후가 좋은 쪽에 들 거다. 네. 그건 없어요. 나 각계인마다 다 달라. 그러면은 일단 내가 좋은 암이었어요. 그러면은 더 내가 그러면은 좋은 암이지만 좋아지는 축하고 안 좋아지는 축 중에 어디에 들어갈 건가 그거 파악해야잖아요. 네. 그 좋아진 축에 들어가야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그 파악을 해야죠. 검사를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악을 해가지고 부족하면은 좋은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개선을 네. 개선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더라도 어떤 치료를 그러면 나한테 최선의 현대학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치료법을 이제 나한테 가장 정확한 치료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정확한 치료법을 찾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네. 누가 옆에서 어느 병원에 가면 좋다더라. 그쵸. 또 누가 치료받고 그 병원에서 좋았는데 좋아졌다더라. 네. 네? 그다음에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유명한 분이라더라. 네. 또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암,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의 성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을 네.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를 많이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정보를 얻기가 힘든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알려주는 그런 게 없고 네. 그 다음에 모든 대학마다 자료가 오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알려서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근데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는데 내 자신이 암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중에 선택을 할 때 판단을 못 해요. 네.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에서 들어보니까 이 정보가 나오고 맞는 것 같네? 네. 이래 됐을 때 내가 그럼 나 여기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암이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현대의학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게 끝나고 나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는 암은 평생 관리예요. 우리가 보통은 암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암이 이제 재발이나 전이 없는 상태 5년이 지나고 나면 네. 우리가 그 의료보험 산정특례 해제를 시켜주거든요. 그럼 우리 환자분들 그게 완치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완치라 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축하하고 하는데 뭐 5년간 잘 견뎠으니까 좋은 거죠. 하지만 100%가 아니에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5년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한 80%로 봐요. 10년은 한 90에서 95% 보는데 10년이 넘어도 5%에 대한 재발 전이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관리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2차 암, 3차 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더 관리를. 그래서 암에 대한 치료는 정말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만약에 내가 이제 암에 걸렸다는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걸 일단 나만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 뭐 가까운 가족들을 포함해가지고 알려야 될지 아니면 알리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예전에는 암은 아까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한댔잖아요. 네. 죄를 지니까 감춰요. 또 이제 감추는 데는 이게 이제 그 내가 그 어떤 죄의식 때문에 감추는 분들이 있고 네. 또 달리 이제 감추는 분들은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처를 주는 부분 때문이라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만 저는 암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려야 정보를 얻어요. 네. 정보를. 그래서 그 정보라는 것은 뭐 현대의학적인 정보도 있겠고 아까 면역이라든지 이런 암에 대한 정보는 진짜 많이 알려지지를 않아 있어요. 네. 예. 알아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방송이나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정보라고 또 정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에 대해서 잘 모르면 네. 남한테 알려서 남한테 좋은 정보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암은 알려야 된다. 내가 이런 환자들이 종종 와요. 네. 내가 보니까 정말 조금만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이게 유전자 분석하고 면역하고 쫙 해보니까 나쁘질 않아. 그 다음에 처음에 기수도 그렇게 나쁘질 않았어. 네. 그런데 한 몇 년 후에 재발되고 전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 그때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 환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몰랐는데요. 이제 나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요. 네. 몰랐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안타깝잖아요. 그 전에 알았더라면 그 전에 알았더라면 어때요? 지금의 방향으로 안 오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암은 병은 말이 그래요. 병은 알려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암도 마찬가지로 알려야 되고 암은 절대 죄의식을 가지고 그런 병이 아니에요. 암은 알려서 나 선한 사람입니다 할 그게 암이에요. 암은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걸리기 때문에 네.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았으면 네가 암에 걸렸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병이 암이에요. 그래서 알려야 됩니다.